경기를 끝냈습니다. 일사태근 시작하겠습니다. 4강전 일사태근입니다. 파란색 김도욱 선수예요. Club NV Cure 무결점의 모습 보여주면서 이번 4강 무대에 올라왔습니다. 상대는 까다로운 변현우 선수인데요. 과연 이번 경기 일사태근 승리 따낼 수 있을지. 자, 이 말씀 빨간색 변현우 선수입니다. Shopify Rebellion Beyond 준비된 작전, 어떤 작전 오늘 준비해서 나왔을지 1분 하나가 지금 나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건 전진 네. 1 원병형에서 2병형 사실은 확정이죠. 네. 지금 전진에서 여기 지금 건물을 올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원사신 반응로면 약한 타이밍에 딱 바로 오는데 빠른 반응로면 상대가 이거 분명 원사신을 안 찍을 거거든요. 네. 3사신 정도 모아서 올 건데 그때 아슬아슬하게 준비될 시간은 확보는 되지만 문제는 나오자마자 끊길 수 있는 점. 네. 사신이 준비하고 있는 상황에서 오프라인 무대에서는 8대3. 오? 오? 전진도 곳곳까지? 네. 여기까지는 찍고 있어요. 저거까지 필요할까 싶기는. 왜냐면 전진은 원병형 포함해서 토병형 빌드가 올인이냐라고 했을 땐 올인까지는 아니거든요. 네. 네. 이거는 전진병형 한 번만 해봐라 느낌인데 군수홍장까지! 네. 이거 그러면 사신을 흔들고 전차까지 확보해서 아예 밀어버리는 식의 판단 가능하죠. 병영 찍어서 시야 확보하고. 아 근데 이건 아쉽겠네요. 군수공장 완성되기 직전에 이제 사실이 키를 만들어냈다면 네. 조금 더 이득이 컸을 텐데. 지금 화염차는 찍힌 상황이에요. 네. 이게 변현우 선수가 3사신까지 기다리고 왔으면 딱 맞았어 맞게 아슬아슬하게 수비가 나름대로 됐을 텐데 바로 2사신으로 달려버렸기 때문에 생각보다 김동선 선수 1차 사격을 받았고 네. 빌드에 대한 의심은 들어갔죠. 이거 그리고 이제 사신 화염차로 언덕을 잡게 됐을 때 이거 컨트롤도 먼저 때리게 되면 이거 근데 화염차 타이밍 살짝 달라요. 살짝 달라요. 네, 들어온 상황에서 지금 여기서 이거 지네 지네. 오 이거 지네 컨트롤. 이렇게 쥐어버리나요? 쥐어버리나요? 와 이 싸움을 김도욱이 이기면 난리 나요. 네. 자 하지만 지금 여기서 또 나왔고 왜냐면 김도욱은 다음이 있는데 이쪽 다음이 없잖아요. 네. 원래 지금 이 위치까지 안 들켰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해방선까지 이어줘도 괜찮지 않을까 싶은 상황은 있었거든요. 네. 와 여기서 하나가 좀 들어와서 지금 완성됩니다. 빌드 의료선. 의도는 완벽하게 알아냈고 저 화염차 의료선 나왔을 때가 가장 중요하겠죠. 근데 그걸 봤다라는 점 때문에 바이킹이 나오게 되면 그 자체만으로도 좀 김도욱 입장에서 안정감이 생기는데 이 싸움에서 손해를 보면 네. 이거 의료선 나오면 좀 많이 위험해 보이는데요. 네. 김도욱도 들어가는 상황에서 이거 나왔습니다. 본진 언덕에서 막아도 괜찮았을 것 같기는 한데 왜냐하면 상대가 기술실을 준비하면서 전차를 확보하는 분위기다 싶으면 최대한 마중 나가서 막는 게 당연했을 텐데 아니었잖아요. 지금 시점에는 한계가 있죠. 네. 그래서 확실히 사이클론 찍어주는 판단 너무 좋아 보입니다. 그러니까 제공권도 나갔고 앞마당적 쪽을 봤을 때 상대방이 지금 똑같이 앞마당 걸티 빠르게 가져가고 본인보다 인프라가 빠른 느낌은 아니거든요. 당장에 변현우 지금 본인 쪽에 투기술실 달아주고 자극제 방패 동시에 누를 건데 그게 완성되기 전에 앞마당을 조이고 때릴 수 있느냐. 이거 나려고 나오는 거 노렸을 텐데 맞싸움으로 이길 수 있나요? 오 여기 들어온 상황. 변수는 공성 모드가 안 돼 있었어요. 네, 그리고 사이클로브 보물 고정으로 전차 하나 끌어줄 수 있으면! 오 하나 끌었고요. 근데 여기서 조합만 깨지지 않으면 김동근 씨는 이 건물 띄우게 네. 만들어 놓고 바로 역습 이어질 수 있어요. 왜냐? 터졌습니다. 조합이 상대가 감당하기 어려운 조합이거든요. 네. 이건 상대의 조합을 보고 싶었던 것 같아요, 서로. 이거 방금 김덕 선수 스캔으로 안마당 공항용수 두 개 보였나요? 살짝 바깥쪽에 아, 이게 네. 보였으면 그래도 조금 더 편안하게 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의도를 아직 몰라요. 상대가 타이밍을 잡으려고 하는지 뭐 중간에 매복하고 그러니까 쥐어짜면서 기다리고 있다가 잡아먹으려고 하는지 뭐 배를 물리고 있는지 정보가 거의 없죠. 김도욱 선수가 수비적으로 안정감을 근데 이 병력을 싹 다 잡는 거는 들어와서 끌어내나요? 뒤 잡고 저 병력이 사실 화염차가 어차피 전면전에 거의 도움은 안 됐지만 얘네들이 있었기 때문에 김도욱 선수가 진출을 안 하고 있었던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싸울 준비는 이미 끝났고 근데 네. 차이가 있다면 전차가 태태전에서 얼마나 도움이 되느냐 필요가 없냐 이 싸움이 네. 돼버렸어요. 여기는 지금 6개 갖추고 있어요. 결국에 지금 의료선 돌려야 된다는 판단도 스캔에 들켰었고 이게 지금 당장에 김도욱이 너무 수비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확실히 그 변현우 선수의 난전 능력을 많이 의식하네요. 우선 여기 계속 좀 대기 중인 상황이에요. 이거 살짝 나갔다가 이제 한기가 네. 그래서 이게 앞마당 쪽에 병력을 내린다면 저건 이제 전차 하나 때문에 막힐 가능성이 높은데 그냥 본진 쪽으로 부스터 쓰고 들어가면 네. 오 이쪽에 소수 내리고 나머지 본진 쪽에 떨어져도 괜찮거든요. 네, 저 옆에 근데 궁합을 이거 끊기면 난리 나요. 이거 네, 이거 지켜야죠. 필살적으로 지켜야죠. 이거 많이 나요. 참고로 본진 쪽에 어그로 끌고 트리플 때릴 거예요. 트리플 자리 한 번만 잡히더라도 난리 나는 겁니다. 이거 들어갑니까? 자 앞으로 들어가나요? 3병의 힘의 차이가 좀 있어서 네. 한 개만 되면 단순 전차는 밀어버릴 수 있거든요. 세 방향으로 여기 들개까지 만들어.
만들었습니다. 자, 바이킹 있는데 떨굴 수 있나요? 그럼 오. 바이킹이 저 오른손을 싹 다 잡아줘요. 와, 이거 터졌어요. 야, 자, 아프게 들어갑니다, 이거. 그리고 거기서 꽤 괴로웠는데. 네, 수비를 또 기가 막히게 해내면서 결국 공황연구소를 또 못 깼어요. 저걸 네. 깨면서 공업을 막았다면 공광협 됐을 때 엄청 유리했을 건데. 네. 그래서 인구수가 좀 맞춰졌고요. 어, 위치가 안 좋아요, 꺾이는 길. 이게 그러니까 정면성 황하고 우리 지금 전차 베이스이기 때문에 분명 김도욱도 활약이 좋은 건데. 네, 여기 두기. 이렇게 양방향 난전으로 흔드는 거에 많이 흔들리는데요, 김도욱. 네, 지금 내려서 지금 여기 다시 한번 흔들어주고 있습니다. 네, 아직은 김도욱 선수가 팔병행의 투구성장 체제를 완전히 구축을 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선 한두 개씩 오는 게 좀 부담이 네, 되죠. 일본 좀 11 기자만 했고 그럼 여기 밀어볼. 그런데 이거 해병차이, 양차이, 양차이 공방에서 네, 나가는 김도욱. 변현우가 변현우 앞으로. 아, 대장갑 또 그렇게 뭐 안 들어왔죠. 취재 난전의 변현우 이 전전 흔드는 성공하면서 이번 경기 승리. 경기 좀 있긴 했습니다. 2사 대결 시작하겠습니다. 2사 대결입니다. 파란색 김도욱, 이에 맞춰 빨간색 변현우. 환짝이를 굉장히 유려하게 잘 준비했다는 생각이 드는데. 와, 땡더블을 하나요? 와, 이거. 와, 변현우가 지금 앞마당에 가서 사령부를 보면 아, 레더서치 이상해. 이상한 애 만났어. 이런 그렇죠. 얘기할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일단 전진병영도 아니었고 본진 베이스로 시작을 하다 보니까 일단 김도욱의 선택은 옳은 판단이죠. 네. 지금은 사신길이 열려있기 때문에 컨트롤의 변수는 엄청나게 큽니다. 그래서 좀 보고 싶긴 하네요. 그러니까 결국에 선수가 이런 빌드를 준비했다는 게 상대방의 정석 빌드를 배제할 일은 없거든요. 그렇죠? 네. 그 사신길목을 건물로 막게 됐을 때 오히려 찌르기 안 하고 그러니까 사신의 힘 꽉 안 주면서 빠르게 전차로 넘어가서 원 의료선에 태워서 조이는 거 있잖아요. 조성중 한번 보여줬던 거. 그 플레이에 답이 없습니다. 네. 김도욱의 노련함이 보이는 건 최대한 이제 지게르고 본진 쪽에 떨구면서 앞마당 이런 급습의 건설부 3기 정도까지는 어쩔 수 없다. 근데 오마이뉴스 대기에 더 흔들리는 거는 조금 더 맞는 거는 조금 이 정도면 빠른 확장의 의미가 많이 줄었는데요. 네. 변현우 선수가 이미 앞마당 쪽으로 툭 찌르면서 그러니까 스캔 이상의 효과를 받고 상대를 흔들고 있는 와중에 트리플을 소위 쨈 거라서 아 이거 그냥 아파요. 그래도 오. 다행히 1.4로 건설로서 많이 못 잡았네요. 네. 전차 위주의 수비를 여기저기에 구축해놓으면 뭐 그렇게 흔들릴 일이 없는데 변현우가 메카닉? 야, 물론 잘했던 선수이긴 한데 선호하지는 네. 않았었거든요, 특히 태태전에서. 그렇죠. 먼저 해병 위주의 그 경기를 지금까지 보여주면서 여기까지 올라왔는데요. 그렇다면 중요한 게 상대 빌드입니다. 네. 만약 상대가 일반적인 원어원 기반의 트리플 바이오인이었으면 메카닉 테란이 무난하게 트리플 기반까지 성장을 했을 텐데 이게 빠르게 토르선 견제를 할 수 있는 그러니까 병영류로 출발했기 때문에 한번 세게 때릴 수 있긴 하지만 이건 김도욱 선수에게도 보기 들 수 네. 있어요. 이번에도 돌고 돌아 메카바이온 또 나오네. 언제 의심을 할 수 있느냐인데 네. 아직까지 단서는 없어요. 근데 느낌 되게 묘하긴 할 거예요. 왜 이렇게 해병은 없고 전차는 자리를 잡고 있고 왜 가만히 있을까? 그 변현우가 네. 이게 언제 알면 안 되냐면 지옥불 화염차 나왔을 때예요. 그 전에 나 빨리 확인해야 돼요. 결국에 이게 시선을 끌고 중앙지역 쪽에 밤까마귀 하나가 강의 매트릭스를 전차 4개 모두 다 걸면서 그 싸움을 네. 이겨버리는. 자, 지금 내려서 이제 드랍으로 자, 피해를 입히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메카닉인 거 확인을 했는데 이제 지금부터 묻히죠. 얼마나 상대를 네. 계속 흔들 수 있느냐. 이 싸움으로 왔고 본진 쪽은 어떻게든 맞긴 하는데 네. 양방향으로 때리려고 하는 김도욱의 판단이 제일 중요한 거죠. 그렇죠. 자, 그렇죠. 스킵 뿌려서 지금 위치까지 확. 보통 태태전 지금 시점에는 본진 위주로 막습니다. 앞마당 네. 구석은 수비가 좀 덜 되거든요. 버티면서 야금야금 멀티 하나 가져가고 본진 양방향 때릴 때껏 바이킹으로 수비하고 멀티 하나 이러면 안정감이 생기는데 네. 지금 이거 업그레이드 다 포기하고 군수공장 들여서 타이밍 잡고 나오는데 네. 바이킹을 꾸준히 찍은 거라 김도욱이 예상 못한 타이밍에 나왔어요. 그렇죠. 날카롭게 들어오고 있는 타이밍인데요. 지금 여기 확장 하나 들었고 이게 무기고 중심의 메카닉이 아니라 병역 위주의 메카닉이었으니까 군수공장 타이밍이 생각보다 빨랐는데 그걸 이용하기 때문에 타이밍이 좀 앞당겨서 잡혔던 거죠. 네. 그래서 엘리전 양상을 만들고 있기는 한데 이거 트리플도 대비했어요. 해방선. 네. 저건 엘리전 8태열 해바의 해방선이거든요. 자, 여자라시, 바이킹 하나 잡힌 거 너무 아픈데요. 제공권님 잘하고 있어요. 자, 들어가면서 이렇게 피해를 입히고 있는 상황이고 아, 방금까지 이게 트리플 지역에서 건설보 30대표 와, 말이 안 돼요! 이런 얘기가 나와야 되는데 오히려 저거 잡혔으니까 보호구 안 짓고 공격 들을 수 있어요. 네. 어차피 2베이스 쥐어 짤 거니까 계속 들어오면서 압박 퍼붓고 있고
자, 변혁 지금 돌아옵니다. 그럼 이거 3방향에서 덮쳐서 걷어낼 수 있냐고. 이제 걷어낼 거면 지금 걷어야 돼요. 네. 이게 지금 타이밍을 딱 잡고 나오는 건데 곧 공방위협이 되기는 하잖아요. 이병력 합류되기 전에 이병력 합류되어야 되잖아요. 경기 네. 끝날 그러니까 못 이깁니다. 그래서 지금 이 타이밍에 덮쳐주는 거는 너무 좋긴 한데 조금씩 끊어야 됩니다. 아 근데 자동부터 도움 너무 큰데요. 네, 뒤에서 지금 화염차대 님 들어오고 있어요. 일단 진짜 부착 직전에 아슬아슬하게 걷어내겠지만 네, 밀어냈습니다. 네, 문제는 바이킹이 건재하기 때문에 다시 해방선 방까방 네. 에너 채우고 또 전진할 수 있어요. 안 되나요? 불곰만 있으면 이거 업그레이드 이 정도면 진짜 붙어볼만 했는데 오. 아... 네,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이 전차가 그리고 이건 센터 제... 오. 무조건 제공권을 잡아놨기 때문에 해방선 왔을 때 라인 조금씩 밀어낼 수 있거든요. 그렇죠. 네. 와, 이거 내리는 것도 이거는 화력 차이가 너무 심해서 지금 네. 벌어지고 있습니다. 부대병력수 와와와와 접근할 수가 없습니다. 네, 못 붙어요 지금 전차 부대 때문에. 그래. 이내 전술을 하는 것도 인구수가 200이어야 소모전으로 네. 회전력으로 보는 거지. 자, 밀고 지금 들어갑니다. 야, 그래서 이거 업그레이드 차이 무시하고 그냥 화력으로 찍어 누를 수 있게 됐죠. 네, 그리고 의료선도 지금 터뜨리고 있어요. 아니, 권현우 이번 사명 준비 너무 잘했는데요? 네, 이 타이밍으로 지금 베이스님 짜내기 러시를 통해서 확장기지 계속 괴롭혀주고 주력병력 쌤 지지! 권현우! 저 팔색 종류 여러 가지 색깔에 그 오늘 작전을 보여주면 시간 따내고 있어요. 경기를 끝났습니다. 3사 대결을 시작하겠습니다. 나갑니다. 나가요. 세 번째 세트 대결에서 변현우가 나갑니다. 이게 판자기의 일환이냐라고 보면 아니거든요. 제 생각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 개인적인 견해로는 1, 2세트를 치러보고 아 배제도 하네. 그리고 이번에도 뭔가 배제의 느낌이 좀 나네. 그리고 기세가 주도권이 나한테 너무 넘어왔네. 빠르게 가자 도우가 의 판단 같죠? 네. 거의 다르게 말씀드리자면 안 할 이유가 없어요. 투병용 사신으로 함에 있어서 이걸 뭐 배제하는 식의 플레이까지는 아니었습니다. 네. 그리고 정찰도 생각을 했었고 정찰도 보냈고 대신 이거 그거 봐야죠. 이전에 조성주를 상대로 아. 너 또 해라고 본진 군수공장 네. 냅다 꽂았거든요. 네. 준비하고 있어요. 근데 대신에 이게 되려면 본진에서 그 흔히하는 표현으로 딸 막아야 됩니다. 네. 그리고 아 이거 변현우 의식해요. 네. 난 안 당해. 아. 도우가 봤잖아. 여기서 대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하나. 상대 병영이 안마당이 있기 때문에 가까운 이점은 있지만 단점은 본진으로 돌아오는 것에는 네. 공선이 나쁘다는 점. 이제 컨트롤을 배울 수는 있으니까 조금 더 봐야 될 것 같아요. 지뢰 확실히 보였거든요. 현수가 혹시 화염차를 하나 끊어줄 수 있다면 이 정도면 1분 안 죽은 거에 마찬가지예요. 네. 왜냐면은 어차피 이거 지뢰 컨트롤 내가 지구에서 제일 잘해. 우주에서 제일 잘한다. 라는 판단하에 싸움을 거는 건데! 조문길. 이게 조문길 때문에 신실티 상당히 중요했는데, 병영이 오히려 방패를 느낌이었어요, 방금. 네. 아우! 하나, 개 끊어냈고. 순간 병영을 띄우는 판단도 나름 괜찮았을 것 같아요. 네. 아우, 이거 왔다가. 하나! 우와! 그래도 이 정도면 여전히 잘 막았습니다. 네. 이거 참고로 앞마당에 사령부 지금 안착시켰다가 사이클론 나가는데 저 사이클론 두기에 김도우꺼 잡히면 경기 끝날 때까지 흔들릴 수 있어요. 네. 이거 지금 그 사신 들어가면서 전차 위치도 봤잖아요. 오! 이건 오히려 김도우한테 좋아요. 오히려 차라리 봐서 다행이. 지금 트리플 내려앉히고 일꾼 보내면서 희생학과 준비하는 변현우 선수고요. 네. 오히려 병영이 입구 쪽으로 와서 액션을 취하고 있어요. 김도우 나가봅니다. 김도우 선수 많이 유리하거든요. 조합이 너무 좋아요. 네. 공방이라고 끝났는데 김태 안 눌러놔서 네. 이것도 어마어마한 실수를 하고 있다. 그렇죠. 지금 김동 선수는 절반 이상 방패가 좀 완성된 상황에서 자 이쪽으로 들어가서 피해를 입힐 수 있는 상황까지도 네. 뭐라고 한 건 잘한 거긴 한데 빠지다가 어디에서 빠지다가 트루선 잡히는 것만 있는데요. 그나마 언덕 껴서 자 뒤에 왼쪽으로 빠진다 사이클론. 네 상대 의료선도 받고 사이클론 여기 있는 거 봤으면 그럼 이걸로 시선 돌리면서 네. 본진 쪽 병력 출발이어 되거든요. 김동선 선수가 이러면서 본진 드랍으로 어그로 끌면 앞마당 셋이 싸움 이제 네. 이 싸움에서는 변경하기만 진짜 이거 에너지 모두 쓰고 두면 네. 실제로 야, 이게 뭐가 됐든 더 좋습니다. 오, 그러니까 여기 사이클론이 발만 걸면 붙을만 하거든요. 오 이거 반응! 와 변현우 선수 예상을 잘 했고 그렇다면 정면 정면 이거 조합이 너무 좋기 때문에 이길 수 네. 있어요. 이러면서 김도욱이 팔카스 사령부 직구 군수공장까지 추가로 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거 샌드위치에는 역 샌드위치로 갚아주려는 김도욱의 병력도 좋기는 한데 저 전차 하나 너무 까다롭긴 하네요. 그래서 그래서 본진 쪽 비었는데 6시에 빠진 사후로선 6시에 빠진 사후로선 안 들켰죠. 맞불 바깥방에 터졌고요. 6시에서 본진 들어가는 게 엄청 커요. 자 여기 내렸습니다. 이거 자,
근데 이쪽도 크기네요. 서로 좀 업그레이드 있어요? 네. 근데 여기서 해병 너무 많이. 네. 이게 자, 여기서 인구 수급차. 전차는 잘 거둬내긴 했지만 결정적으로 1분을 너무 많이 잃긴 했거든요. 3분에다가. 그렇죠. 여기서 이병력 업그레이드까지. 공방 사업이 깨지면서 무기 고까지 깨졌어요. 네, 지금 다 터지고 있어요. 이러면 확실히 분위기 넘어왔습니다. 네. 인구수 차이도 많이 나. 그렇죠. 인구수 50 이상 좀 차이가 좀 벌어진 상황이고요. 네. 당장은 그래도 김동 선수가 경기가 많은데 엘리장 네. 구도는 별로 선수가 먼저 준비한 차이는 있습니다. 네, 들어와서 바꿔주는 상황이고. 근데 전차 차이가. 전차가 생각보다 변형도 꽤 있어요. 네, 저 위로 올라가는데 여기 전차 하나. 근데 이거 본진 장악은 안 될 것 같고. 그렇죠, 그렇죠. 본진 장악은 안 될 것 같고. 본인도 본진에서 막고 9시 위쪽까지 병력을 깨면서 네. 잡아줘야 해방선으로 슈퍼 세이브 한번 보거든요. 네, 저 여기서 하나가 여기서 이끌게 동원하고 있어요. 잘못 들이받으면 변수가 생겼는데 네, 위에 잘 들이받았네요. 네, 지금 난입까지 성공했습니다. 네. 자, 여긴 병력 들어와서 인프라를 좀 무너뜨릴 수 있는 상황까지 만들고 있어요. 여린호 선수의 마지막 계획은 본진에서 버틴다가 네. 필수였는데 못 버티게 되면서 네, 똑같이 이제 본진을 장악하지 못한 이상 네. 네, 이제는 한계가 있죠. 근데 이게 결국에 본진 장악하는 것도 사실상 불가능해졌어요. 네. 네. 마지막 시도. 들어가서 뭐라도 끝까지 좀... 지지! 세 번째 대결 김동수에서 이번 경기 잡아냈습니다. 역시 입에 그 서막을 열었어요. 이제 네 번째 세트 대결 김동수 선수에게 희망의 세트가 될지 아니면 역시 마침표를 찍고 마무리 칠지 경기 준비 끝났습니다. 4세트 대결을 시작하겠습니다. 네 번째 세트 대결 시작됐습니다. 먼저 보이는 파란색 김동수 선수, 이에 맞서는 빨간색 변현우 내려보냅니다. 센터 쪽으로 내려왔고 1세트 빌드와 네 맥락이 똑같습니다. 하나 좀 지으면서 좀 센터 쪽으로 와서 좀 짓고 있는 상황. 다음 과정까지 비슷할 텐데. 네. 와, 김동호 본진 쪽에 두 명이 있었어요. 와, 와, 이게 와. 그 구 타임식 마인드거든요. 와, 한 번만 걸려봐. 와, 이거 자, 한 번만 나한테 걸려봐봐. 네. 와, 이거 옛날에 돌개바람에서 본진 투병형하고 센터 투병형하는 거 카운터 친 적이 있긴 한데. 삼병형! 이거는 이건 투병형을 잡아먹겠다 의도 이상으로 역으로 상대와 한싸움을 걸겠다. 상대가 뭘 하든 특히 일반적인 네. 빌드라고 할지라도 나는 이걸 컨트롤과 타이밍을 뚫어보겠어라는 각오인 것 같은데 어쨌거나 잘 걸렸죠 이건. 네. 정말 딱 걸렸습니다. 군수공격 센터에 지어지면 안 돼요. 아 지었어요. 네, 저 밀고 좀 들어온 상황에서 여기 들어오는 것까지 확인했고요. 자, 그러면 이제 둘 중에 네. 하나죠. 전진 명령이냐 아니면 첫 세트와 비슷한 패턴이냐인데 네. 병영이 보여야 될 곳에 안 보인다면 바로 싸움을... 첫 세트 생각하죠. 이 싸움을 말도 안 되게 이긴다면 김동욱 쳤다. 바로 갑니다. 나는 병영이 3개. 이목이 많았다. 5세트 가야지. 그렇죠. 지금 카운터 제대로 치고 있습니다. 내가 진짜 한번 그, 저 지게 되니까 이게 걸려봐. 이게 내가 이제 계속 못 할 줄 알았냐. 지금 이거 네. 완전 혼내줄 준비된 거죠. 본진 장악. 아니 어차피 일꾼 잡으면 뭐 어쩔 건데. 그렇죠. 저 위로 쭉 올라갑니다. 더 많은 숫자, 더 많이 생기는 게다가 실수까지. 여기 지금 뭉쳐졌고. 야 이건 네 비상 상황입니다. 박빈 패기가 별로 네. 선수를 당황시키고 있습니다. 자 지금 문제 발생됐고 지금 이 상황에서 김도욱이 얘기하는 거죠. 고생했습니다. 아 빌드 너무 좋던데 네. 더 카운터 준비했으니까 5세트로 바로 가시죠. 병력 싸움에서 내가 조금이라도 버틸 수 있게 되면 바로 뒤집겠다는 생각으로 네. 병영 추가로 변수 기대하고 있죠. 네. 자 다른 타라면 모르겠고 변현우라면 지뢰로 어떻게든 한 번만 막을 수 있다면 네, 들어오는 상황에서 지금까지 그 속여왔던 그 야사 네, 그 그렇죠. 본능을 보여줘. 한 번만 막을 수 물량해. 있다면 머리 숫자에서 나도 잘할 수 있다. 이게 머리 숫자 차이가 좀 너무합니다. 와 이 물량 차이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물량의 장사 없죠. 그렇죠. 더 많은 숫자로 여기서 뭐 한두 개 차이라면 좀 어떻게든 많이 해보겠습니다만 네, 저 편안해 보이는 저 미소 표정에서 저 숨겨진 네. 저 본능 복고! 이 공격적인 플레이 네, 네. 들어와서 드디어 개방했네요. 네, 어떻게든 더 많은 피해를 입히기 위해서 하지만 이것도 물량이죠. 그렇죠. 지지! 김동 안정감을 되찾았는데 카운터 성공! 경기 준비 끝났습니다. 5세트 대결을 시작하겠습니다. 결승으로 올라갈 수 있는 4강 1경기 5세트 대결 시작됐습니다. 파란색 김도욱, 이에 맞선 빨간색 변현우. 연속해서 병영류 빌드는 안 된다. 근데 김도욱 선수는 그래도 모른다고 과감하게 예, 선이 굵은 빌드 꺼내들었죠. 네. 하나 일꾼 좀 내보내고 있어요. 당장에 빌드 자체는 변현우가 왜 3분의 시간을 요청을 했고 조성 선수와 긴 대화를 했는지 느껴지죠. 빌드를 좀 틀었어요. 네. 들어와서 지금 여기서 지금 경쟁인데 일꾼은 오 하나씩 끌어냈고요. 어쨌거나 성카스 더블 빌드 입장에서
초반에 이 정도의 견제 당하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좀 지어지고 있어요 계속. 이거 견제 한 번 더 당하면 좀 짜증이. 괜찮대. 이거 되겠는데요? 되겠는데요? 잡았어요. 시간 벌었습니다. 아 1초. 네 시간 벌었어요. 이거 벙커 없는 것을 봤으면 이제 화염자 곧 나오는 거 알거든요. 네. 그래서 이번 경기는 김동 선수가 뭐 이전에 훨씬 더 유리했던 경기들이 분명히 있긴 있었지만 그 정도까지는 아니어도 나름 상대 의도도 확인했고 견제도 성공했고 좀 뭔가 마음에 드는 경기입니다. 네. 양 선수 모두 사실 막 그렇게 기분이 크게 나쁜 상황은 아니다라고 봐야겠죠. 단연 그렇죠. 입장에서도 결국에 이제 감감하기를 먼저 보유할 수 있고 반응 로아차 지금 6개까지 찍은 걸로 봤는데 6개 나오면 감감하기 대동해서 한번 나갈 수도 있어요. 네. 과연 헛돌 싸움. 자 들어왔어요. 걸고 있어요. 반응은 진짜 빨랐어요. 전병력 대기하고 있었고. 바로 지금 받아치면서 하나씩. 이거 변현도 자 내려놓고 이거 견제. 이거 때문에 좀 무리했던 것 같은데. 근데 반응 빨라서 이 정도는 피해가 거의 없죠? 네. 저는 사실 순서가 감감하기가 먼저라고 봤는데. 그 순서가 또 바뀌어서 김도욱 입장에선 너무 편안하게 좀 막았어요. 네. 앞마당에 갇혀있지 않았기 때문에 이거 언덕을 누가 먼저 잡을 수 있느냐 한쪽이 먼저 잡는 그쵸? 쪽이 되면 서로 지금 느낌이 좀 다르거든요. 네. 느낌이 좀 달라요. 부탁드렸어요. 평지. 근데 지금 시점에 만나면 후공의 장점은 아직은 없습니다. 포탑 깔아야죠. 네. 자동포탑 깔아서 밤까마귀 줄여주고 자, 여기서 해 이 싸움은 변현우가 나쁠 게 전혀 없어 보였는데요. 네, 전혀 없어 보였는데요. 다 터지는데요. 이게 다 터져요. 이게 그러니까 투공의 장점이 아직 드러나기 전 단계라서 네. 김동 선수를 조금 더 기다렸다가 나갔으면 어땠을까 싶었는데요. 여기서 맞닥뜨렸고 이러면 또 터졌어요. 계획 바꿔야 될 것 같아요. 뒤에 상대의 해병이 한 번만 더 확보가 되면 이게 조금만 더 넓게 퍼져서 싸움을 걸었을 때 바이킹이 줄 게 별로 없었어도 네. 지금은 그냥 버티는 게 맞는 것 같거든요. 그리고 이거 공방이라 보세요. 자격제도 봤잖아요. 이거 김동 가는 거 아닌 것 같거든요. 이거 네. 싸움도 이거 싸움도 전차 잡힐 것 같은데. 자 들어오죠. 전차 밀릴 것 같은데요. 이거 터져 안싸면서 해방선. 자 그래도 그나마 해방선. 해방선 하더니 버텨내면서 네. 전차 지키고 있어요. 이거 인프라 봐야 되는데 김동 병영 지금 이제 3개 된 거 아닌가? 이거 버텨야 될 것 같은데 아무리 네. 봐도 스캔 한 번 약하니까. 너네 병력이 너무 없는 것 같은데 네. 하고. 들어가면서 좀 걸고 있어요. 라인만 버티면 돼요. 해방선 있으니까. 해방선 좀 필요도 없어요. 버티면 됩니다. 해방선 좀 병력까지. 근데 전차를 은근슬쩍 상대 전차랑 교환하는 건 나쁩니다. 해방선 있기 때문에 전차 대 전차의 싸움은 지금 김병 선수에게 필요하지 않아요. 네. 버텨까지 올리고 있어요. 변현우 해병을 16. 와 반응만. 반응로만 8개면 해병 16개씩 물량 좀 짜내고 있어요. 김동 선수가 지금 아마 한 가지 걱정할 것 같아요. 이것만 아니면 된다. 상대가 변호 선수가 계속 확장 가져가면서 우주왕을 결국 이게라도 늘리는 거 이러면서 지금 센터 뚫리는 것만 아니면 되는데 네, 자 들어온 상황에서는 여기 FA는 절대 안 됐어요. 이것만 아니면 되는데 이래서 FA가 안 돼요 지금 네. 조합을. 자 빈틈이 좀 뚫어버렸습니다. 네. 여전히 김동 선수가 기다릴 건 변호 선수의 확장 추가가 늦어요. 그렇죠. 이게 딱 공방 3억 끝났으면 양으로 찍어 놓을 텐데 네, 양이 많아도 너무 막히네요. 버텨야 돼요. 물량을 버텨내야 되는 네. 김동 선수입니다. 어쨌거나 버텨야 됩니다. 아니 이게 해병만 찍는데 자원이 저렇게 타이트할 수가 없거든요. 이거 인구수 역전됐고 해병으로선 전차만 꾸준히 찍고 있는데 이거 들어야 돼요. 아껴야 돼요. 이거 센터 근데 센터선 봐야 됩니다. 이거 깨는 건 깨는 건데 센터선 봐야 돼요. 자 좀 기다리고 있는 명령 뒤쪽에 있는 명령 김도욱이 이 싸움에서 이기면 버티면 생각보다 힘이 생기는 건데 네. 하드게 난전은 김동 선수에게 나쁜 거거든요. 이거 근데 해방선 전차 숫자 차이 진짜 어마어마하긴 하거든요. 그래서 네. 변현우는 계속해서 병력을 돌리면서 어쨌거나 시간을 끌고 상대가 진군을 느리게 해야 됩니다. 네. 어차피 손 많이 가는 조합인데 느리게 하면 할수록 아파요! 이거 못 잡았고? 근데 이거 3개로 한번 뚫어볼 생각인가요? 네, 들어가서 좀 다시 한번 이걸 3개로 뚫기에는 언덕까지 갈 필요 없어요. 네. 이거 트리플로 깨도 되지 않을까요? 그럼 지금 여기는 밀어서 김동선 자, 탈선이 못 올라오게 만들고 있습니다. 여기 있는 병력도 여기 다시 한번 들었고요. 네? 근데 해병 너무 빨리 들어와서 전면적 병력 전멸할 뻔했어요. 네. 이거 바이킹 숫자 봐야 되는데 바이킹 이제 추가로 나오면 변현우가 역전했어요. 네. 이거 전차 싸움 그리고 이거 지금 센터 지역 쪽에 또 싸움 걸어둔 거라서 네. 자, 여기서 한 번에 밀리는 것만 아니면 돼요. 변현우 전차 버틸 수만 있으면 돼요. 전차 버틸 수가 있어 보이는데요.
수비 됐으면 네. 김덕수 선수도 본진에 대기하고 병력 출발할 수 있죠. 병력에. 그리고 지금 7시 지역쪽에 결국 건설로부터 붙여두게 되면서 지게로봇 떨구게 되면 해병도 16개씩 또 찍힙니다. 네. 지금 중후반을 바라보고 있는 게 김도욱이거든요. 어차피 한 시멀티 돌리고 조합하면 조합 200 대 200 내가 이겨. 근데 변현우는 그 후반 안 봅니다. 네, 변현우 없어요. 제 발을 뺄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아, 확실히 이게 전장을 더 넓게 사용하면 네. 사용할수록 변현우 선수가 유리해지는 게 그 스타일이 이렇게 맵이 넓게 사용이 되고 난전을 했을 때 유리해요. 아니 네. 저번 전대처럼 또 해병만 90기예요. 와. 아니, 다시 한번 좀 찍어내고 있습니다. 자신의 트리플 확장을 그냥 버렸어요. 그렇게 하면서 동선이 간단해졌습니다. 폭탄 드라마만 안 당하면 정면 쪽은 제한적으로 싸울 수 있게 됐어요. 이것도 바이킹을 빼놨어요. 오! 해병 대기! 예상! 자, 기다리고 있어요. 점점! 야, 보다가 바로 패도. 트래플은 안 먹었지롱! 네. 내가 이렇게 힘들까봐 안 먹었다. 자, 그래서 이쪽으로는? 네. 그래서 이 정도에서 더 이상 전진을 못해요. 네. 견제했던 병력이 좀 손해를 봤습니다. 마치 변현우도 이거밖에 할 거 없잖아. 그렇죠. 어우! 와. 나름대로 김덕 선수가 정말 눈물을 머금고 가져가고 싶은 트리플인데 네. 포기한 거예요. 이것까지 터졌습니다. 병력 대기 잘하고 있죠? 그렇죠. 경기 좀 치르면서 지금 빈틈 자 벽을 계속해서 쌓고 있습니다. 브로진 드라마 이거 대기하고 있어요. 가대기하고 있어요. 대기하고 있어요. 갈무리! 네, 아니 가두리! 갈무리! 가두리! 가두리! 네, 하나씩. 이건 갇혔어요 변현우가! 네, 자켜놓은 에코지 안쪽에도 병력이 있습니다. 자 여기 불러보면 정면 집중되죠? 인구수 30 역전! 자 여러분 위에도 지금 병력이 있고 이 들어오는 공격이 전부 다 받아내고 있습니다. 김도욱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가스 쓰고 시작하면서 아 그러니까 진작에 했으면 좋았을 게 우주공원 늘렸던 늘리는 게 필요했거든요. 이거 부대윤이 선택하고 본진 작업밖에 없잖아! 못 잡는다! 나 이거밖에 없다! 나 진짜 이거밖에 없거든! 자 위로 들어가세요. 나는 전차! 너 전차 분산 배치해놨잖아! 위에서 쩔쩔쩔쩔! 나 이걸로 본진 작업까지 할게. 만들 수 있나요? 제거까지 밀어낼 수 있나요? 일단 빈틈을 만들었는데 이대로 더 깊숙이 파고들 수 있는 네, 더 큰 피해를 입혀야 돼요. 그렇죠. 근데 양방향으로 조여서 전차 라인 무너뜨리는 것밖에 네, 없어요. 차량고 좀 깨고 여기 들어가면서 어쨌거나 공성보도 안 했어요. 김도욱의 공성보도 안 했어요. 공성보도 안 했을 때 변수? 네, 그래도 녹아요. 흔히말하는 컨트롤발 진짜 받는 조합이라서 네. 이렇게 계속 속보도밖에 없어요. 변현우 선수는 네. 아 근데 공성보도 안 해도 반반이고 전차 유지되고 멀티 조합 지켜지면 좀 만만치가 않고요. 아 불꽃이 사그라들어 버렸어요. 네. 일꾼은 이제 너무 많이 잃었어요. 일꾼 들어가면서 일병력을 끌어내고 어떻게든 이 해병의 시대를 좀 열어줘야 되는데요. 와, 근데 움직임을 어떻게 이제 해병도 역전. 뒤에서 전차 역전. 전차 차이 해방선수 개모드 밀어내고 있어요. 다시 한번 2년 만에 결승 진출 목전에 둔 김도우 구부능선 네. 넘었습니다. 그렇죠. 거의 다 왔습니다. 이 힘든 경기 지금 여정을 이겨냅니까 이렇게? 네. 정말 과감한 판단들을 보여줬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건데 변현우 선수 입장에서 이제 답답해졌습니다. 아니 자원이라도 충분히 먹었어야죠. 지지! 역경과 고난을 이겨내고 와 이번 4강전에서 역집에 성공하면서 결승 진출 김도우!